컨텐츠 구성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먼저 드릴 내용은 뭐냐니까, 이것이 구성된 방식이 나름대로 어떤 그게 체계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목은 표준 학교의 컨텐츠입니다. 학습 컨텐츠가 되겠죠, 그렇죠? 컨텐츠인데 요것의 기본적인 거는 일단 기본이 세계 전 얘기했던 표준적 글로벌 표준 교과를 지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과목들 하나하나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적용 가능하고 세계 어디서나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어요. 그럼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은 영어 자막을 입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자막을 입혀서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수통합도 한국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막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어로 설명하는 강의도 영어 또는 개별 국가 언어 자막을 생성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서 만들었고, 자, 두 번째는 모든 교재는 영어를 기본. 그 영어가 세계 표준어잖아요. 세계 표준 공용 언어 이걸 영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교재 이런 숫자와 논리 같은 교재는 초등학교용 교재예요. 이런 교재들도 다 영어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 컨텐츠 시스템 자체가 세계 어디에 어느 국가에 이식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거는 자막으로 어떻게 처리한다지만은 화면에 보이는 책의 내용은 영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재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는 영어 교재.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재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교재가 오픈소스여야 되겠죠. 모든 교재는 오픈소스. 강의도 역시 모든 강의도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들도 다 오픈소스고, 자, 여기 들어왔으면 책이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책이 링크되어 있는데 그 책 내용 자체가 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책들만 이용합니다. 지금 이 책은 이 과정은 중급 2년차의 영수학, 영어와 수학을 합친 과목입니다. Geometry and Trigonometry인데 이 책 자체도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Hicksville Public School의 공통 교재인 Geometry 이 책을 쓰는 거예요. Hicksville Public Schools라고 하는 미국 공립 중고등학교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 교재, 누구나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교재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교과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공통의 과학 기술, 그리고 표준 기술, 표준 과학만 다루는 거예요. 표준 기술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표준 기술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적이지 않은 기술들은 배제했습니다. 어떤 게 표준적이지 않은 기술일까요? 대표적인 게 종교적인 거잖아요. 종교적인 색채 없고,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나라별로 서로 기술하는 게 다르잖아요. 단지 이제 세계사와
문명 이거는 세계 공통이니까 요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빠지고 표준기술 교재 내 교과 내용 등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교과 내용 중에서 특정 국가의 종속적인 과목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첨단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첨단 기술. 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의 시장, 미래의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력. 그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첨단 기술 중심. 요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표준 교과를 시행하면서 요것들이 구성되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구성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목들도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과목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지우고. 그죠. 일단 영어 과목은 수학과 합쳤습니다. 합쳐서 영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진행을 해요. 마찬가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수업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오메트리, 기하죠. 기하 수업 소개하고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용어들은 다 어떤 수학 분야의 표준 용어들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프로그래밍 분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프로그래밍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OOP 방식 OOP 하고 다음에 두 번째가 2017년도 들어와서 각광받고 있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건 FR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과 새로운 동향, 새로운 2017년 이후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 동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있는 수업들은 대개 OP 수업들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OP로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앱 인벤터 이런 것들이 다 OP 방식이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펑셔널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펑셔널 과목이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다른 쪽으로 들어있는 거 보네요. 그거 보시고 프로그래밍 과목이고 영어 수학 합치고 프로그래밍 있고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이라고 그러면은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보면은 물리.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공부하는 과학 수업들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 과목 역시도 세계의 공통의 과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죠. 교양과 상식, 문명사회의 필수인 교양과 상식입니다. 교양과 상식 역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요. 유치원부터 도덕,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인과 사회, 도덕과 윤리, 환경과 진화, 문명과 종교, 헌법. 헌법을 초등 4년 차에서 헌법을 공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비디오 시리즈 있죠?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BBC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그죠? BBC가 좀 왜곡된 편향된 시각을 가진 프로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프로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프로들만 뽑아서 여기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넓이함, 그죠?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 그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여기에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팟빵이라고 하는 것은,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정말 한국적인 그런 문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양과 상식감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것들이 들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왼쪽에 있는 이것이 뭐냐니까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학과 사회학,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이제 문화센터, 어린이 문화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과 경제, 소득과 분배, 국가와 법, 체제, 인공지능과 소셜 인프라, 그죠? 그리고 인구와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경제학,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인데 보편적인 사회과학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사회과학, 경제학 파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목 수는 한 100개 정도 넘어요. 100개 정도 넘는데 상당히 뭐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재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투입해서 다 정리가 된 것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완성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거나 2018년도 8월에 런칭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 70-80% 정도 작업은 되었고 한 2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거 마저 채워서 8월 달에 런칭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첨단 기술이잖아요. 첨단 기술인데, 첨단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머신러닝, 그렇죠? 머신러닝 하고 또 뭐가 있죠? 블록체인 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 요 세 가지네요. 세 가지를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 알고리즘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인공지능 쪽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로보틱스들입니다. 그리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리눅스도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깊이 있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리눅스를 다루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3학년, 4학년, 터미널, 그리고 리눅스의 배시, 깃 이런 것들을 공부를 쪽해서 나중에 커널까지, 그죠? 커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학습에 들어있죠. 리눅스와 로보틱스. 그리고 스페이스 웹은 어디서 있나요? 여기 스페이스 웹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페이스 웹과 오픈넷이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과 그리고 머신러닝을 다 여기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코어 모듈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펑션들이 약 5,000개 정도, 9월 달이면 5,000개 정도 펑션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실습 교재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쉬운 것부터, 그죠? 아주 쉬운 알고리즘부터 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카네기 멜론 대학, 스탠퍼드, 버클리, 유데스티나 페이스북, MIT, 그리고 옥스퍼드의 딥러닝 수업도 아주 좋아요. 구글에서 만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수업은 알파고를 만든 개발 책임자가 데이비드 실버예요. 이 친구가 직접 강의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 아주 수준 높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아주 수준 높은 수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IBM의 왓슨 API, 그죠? 조지아 공대의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기술이죠.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변호사나 인공지능 변리사, 특허 처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그렇죠? 이렇게 쭉 해서 공부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짙은 진청색, 진청색은 실습 과정입니다. 이 실습 과정들, 국세청이나 우리가 표준학교나 경찰청이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 그 블록체인, 머신러닝, 로보틱스 이 세 가지로서 이것들을 새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새로 구현하는 실습들이 되어 있고, 이것들의 코드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코드들이죠. 그죠?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이고, 어디 갔나요? 예, 컨텐츠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컨텐츠 요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만 요걸 다 MOC로서 서비스하게 될 거예요. MOC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럼 뭐가 좋냐? MOC,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MOC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롱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는지 content over 표준학교 그죠? 표준학교의 컨텐츠들을 얼마나 여기 있는 과목들이죠, 그죠? 이걸 얼마나 공부했는지 개개인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C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적성의 사람들끼리 적성과 능력의 사람들끼리 팀을 짤 수가 있어요. 누가 짜나요? 머신러닝이죠. 요게 머신러닝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짜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머신러닝 AI에 의한 에이전트 AI 프로그램이죠. AI 프로그램이 세계 각국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과목도 공부를 하고 저 과목도 공부를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뭐 배를 이것도 들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홍길동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홍길동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나이대, 연령대 이런 것 비슷한 사람들끼리 팀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홍길동, 한국의 홍길동하고 미국의 심선하고 그리고 일본에 누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이라고는 수에코가 있군요. 수에코. 그죠? 중국의 진핑이하고 이렇게 한 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반. 같은 반이. 그러니까 표준 학교 오픈랩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4번 오픈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실입니다. A very large classroom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나이와 뭐 성별과 국적이나 인종과 이런 피부색 관련 없이 하나의 반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클래스룸이 오픈랩이 되죠. 그래서 홍길동의 반도 있고 임꺽정의 반도 있고 비슷한 성향과 취향과 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엔진은 사실상 레커멘데이션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션 엔진인데 요 엔진 AI예요. AI 기술인데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하는 사람들에서 이 사람은 어떤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 해서 그 영화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돈 내고 봐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아마존도 물건을 하나 사면은 내가 사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물건을 좋아할 것 같다 해서 또 새로운 물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뭐 책을 산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할 것 같다 해서 또 다른 종류의 책을 딱 제시하는 거죠. 이런 게 다 레커멘데이션 엔진입니다. 이런 것들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지도 여기 코드 모듈, 코어 모듈에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거기에 컨텐츠, 표준학교의 컨텐츠에 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